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에서 경기북부 지역장애인 보건의료센터 개소식을 갖고 본격 운영을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. 지난달 25일 문을 연 경기북부 지역장애인 보건의료센터는 16번째 센터로 개소되는 지역센터로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이 운영을 담당합니다. 경기북부 지역 내 14만 천여 명의 장애인을 대상으로 장애인 건강보건서비스 제공기관 간 연계, 여성장애인 모성보건사업, 장애인과 가족 및 종사자 교육 등의 업무를 수행합니다. 이날 개소식에서 보건복지부 연민석 장애인 정책국장은 지역센터가 역량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중앙장애인 보건의료센터와 함께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.